보통 일반적인 대지 면적은 전원주택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릴게요. 저희가 전원주택 단지를 계획해서 분양할 때도 아파트의 제일 메인 평수는 보통 몇 평이죠? 30평대죠. 그 30평대에 해당하는 게 있습니다. 뭐냐면 전원주택 토지가 땅 100평에 건물이 40평. 이게 아파트 분양가랑 딱 떨어져야지 딱 맞는 거죠. 그게 기준이 됩니다. 생각한 게 없으시면 토지 면적은 100평, 그리고 건물 면적은 40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